둘, 셋. 사니카 포노 회사.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태국 방콕에서 저희 라이징데이 첫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정말 많은 브리즈분들이 와주셨네요. 오늘 다들 우리 라이즈의 시작이 어땠나요? 리액션 런랜 마카. 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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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 소이 소이 진진 방맛. 안녕하세요. 저 첫따라입니다. 사리카 펑쳐달라. 사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브리즈들이 오실 줄도 몰랐는데 왜이렇게 많은 브리즈들이 오실 줄도 몰랐는데 처음 사연을 했을 때부터 정말 열기가 뜨거워서 저도 지금 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들었었는데 노래도 같이 불러주셨더라고요. 오늘 같이 불러주셨던 노래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마지막까지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오는 건데 이렇게 태국 브리즈를 가까이서 보고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즐겨봐요. 코쿤카. 랑나카. 아 진짜 저번에 저희가 태국에 팬사인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 진짜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꼭 다시 와서 브리즈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길 준비 됐어요? 네! 진짜요? 진짜요? 네! 이렇게 오늘 재밌게 즐겨봅시다!
아무튼 형들이 말했듯이 저희가 팬사인회도 왔었고 이제 또 가요대상 또 무대도 하러 왔었는데요. 태국에 그때 당시에 우리 브리즈들에게 받은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어가지고 다시 와서 저도 무대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브리즈들은 그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기가 뜨겁네요.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예쁘세요. 아 오늘 진짜 무대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게 멋있는 무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진짜 기억만큼 아 반응이 너무 좋네요. 그저 뭐 와르의 찬 피드백 동두콘이 크디 막막해요. 리액션 롤리 마카. 아 진짜 저희가 아직 처음 태국 왔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꼭 태국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จำได้นะครับว่าครั้งแรกที่พวกเราได้มาประเทศไทยพวกเราเคยพูดไปว่าอยากจะมีการแสดง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ด้วย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ในที่สุดวันนั้นก็มาถึงแล้วนะครับ Rising Day, you're finally back up! Rising Day World Tour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멕시코, LA, 홍콩, 타이베이, 마닐라를 거쳐서 라이징가 드디어 여기 태국에 왔습니다. 네, 타이 브리즈를 만나는 지금 멤버들 기분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 공연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멤버들은 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소희는 뭐가 떠올라요? 저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영상으로만 봤었던 똠양꿍 음식. 똠양꿍. 오. 타로 형은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라피 타로라카. 그 어제 그 앤턴이랑 방에서 얘기하면서 금색 건물 그 예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뭔지 까먹었어요. 我晚上还在跟앤턴在聊呢哈，그那这边是地水水呀哈，是彩虹，我怎么记不起来？大家都知道吗？ 왔죠? 왔죠? 거기 가고, 네, 금색 건물. 맞아요, 거기에 가고 싶어요. 我们在哪听？听要听呀，拜呀！哈。那那个 invoice 알려줘. 저는
어제 먹은 푸팟퐁 커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 팟타이를 좋아했었는데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막 와퍼 막 베이컨이 처음 팟타이 딱 그 떠오르는 느낌 푸팟퐁 커리. 하루 설레요? 설렜어요? 너무 설렜어요. 그러면 하룡이 설렌 만큼 이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피쇼 토로 막 떠뜨뜻 막러 약간 토토시 나 컨디 뜨뜻 막 그래 내가. 제가 여기 태국 가서 설레 얼마나 설레는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 둘 셋. 애교를 보여주세요. 그만큼 설레다는 거죠. 뜨뜻 막하라 니를 세배카. 자. 네, 저희 라이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브리즈도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강렬한 사이렌을 준비해봤는데 어땠어요? 네, 저희가 이제 4번 공연을 전향한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4 라이징 팬컬 라이징 데이를 해볼 텐데요. 2024 라이징 팬컬 라이징 데이 약 진짱 와나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럼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낙롱 나카 두 분.